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고, 예를 들면 뭐 마우스가 다운됐을 때 아까처럼 그 게임 오버 텍스트 지울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걸 카피할 수도 있고, 뭐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면,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고 리턴 값이 나온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사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무슨 일을 할 때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번 시작하고 한번 끝나면 끝인 거예요, 프로그래밍. 예. 근데 지금 우리 디자인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는 거지.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마이 연결돼 있죠. 뭐 요런 거, 요런 거막 연결돼 있어서 얘로 갔다가 얘로 갔다가 얘로 갔다가 얘가 만약에 성공하면은 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렇죠? 뭐 이런 로직의 플로우를 잡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런 큰 구조들을 아키텍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좌우지간 어떤 로직들을 통해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 나오겠지. 이 안에는 수많은 작은 논리 구조들이 들어가고요. 또 얘를 한번더 랍핑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앞에서 나는 이런 디자인을 원해?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이 안을 뜯어보면은 굉장히 무수히 작은 어떤 이런 데이터의 플로우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인풋을 주고요, 아웃풋을 받을 때 이제 이 인풋에 맞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줄 거야 우리가. 왜냐면 여기 안에 논리들이 있으니까 이 논리들을 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면 이건 프로그래밍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다양한 상황에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매크로적인 기능이야. 여기 포토샵에도 있잖아요. 액션 스크립트.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네, 액션. 이거 클릭하면은 이거 그냥 내가 했던 것도 녹화해가지고 그냥 플레이 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어떤 변수를 통해가지고 이 스테이트를 변형시키면서 정보를 변형시키면서 우리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 내가 짰으니까 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의도에 맞춰서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런타임에서 돌 때, 작동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인터랙션을 줘야 돼. 변형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변형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키보드로 이루어지던, 뭐 마우스로 이루어지던, 요즘 뭐 터치로 이루어지던, 제스처로 이루어지던,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인풋이 있어야 돼요. 흔히 IO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 아웃풋, 아웃풋. 인풋 아웃풋.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자체가. 자,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제 execution을 시켰어. 그러면은 쭉 메모리 단에 이제 모든 것 이제 이런 펑션이나 함수 같은 것들이 다 올라가고요. 메모리 단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뭐냐면은 루핑을 하죠. 루프. 이렇게 무한 루프를 한단 말이야. 계속 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업데이트, 스타트. 우리가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지금 뒷단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뭐가. 여러분, 라이노 그라스호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여타 모든 3D 툴들도 다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쵸? 스케치업도 라이노도. 내가 클릭하면 반응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뒷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메모리에 다 올라 모든 명령어들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내가 짠 코드도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무한 루프를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인터벤션을 준다?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마우스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스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키보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뭐 터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가 이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이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잘 이렇게 시주가 날주로 엮여져 있는 환경에서 내가 톡 건드려주는 거야. 이 정보의 어떤 시스템을 내가 수로, 물길, 그 물길의 수로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뭐 0.1에서 0.2로. 그럼 이게 또 싹 다 모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정보로 보고요. 데이터로 보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매니플레이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지. 그쵸? 근데 이거 매니플레이션 하는 것들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러한 그 인풋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그 열어놓은 그 파라미터들에 하여서 유저들이 디자인 인터벤션을 줄수 있는 거지. 이런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여러 레이어들이 있어요. 사실은 컨트롤러를,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온 데이터를 받아오고 받아오는 것도 확인해야 돼. 아까 봤잖아. 마우스 우리가 그냥 클릭하지만 마우스 프레스 이벤트가 먼저 일어나고요. 마우스 업 이벤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프레스 이벤트는 마우스 눌렀을 때랑 마우스 손가락을 올렸을 때의 그 시차를 계산해서 클릭이냐 더블 클릭이냐를 계산해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리졸브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캐디 시스템을 진짜 공격적으로 개발하려면, 그러니까 완전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거든요.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에서 한번 필터해주고, 그다음 이 명령어들을 이제 또 다른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값이 어떻게 변화했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디자인 정보들을 수정할 거냐. 그러면 어떤 함수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쿠킹해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이제 그런 컨트롤러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문제가 복잡할수록, 이런 CAD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이것들을 나누고 쪼개가지고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를 만드는 거야.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디자인해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고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하나의 작은 단위 함수를 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것도 복잡해지면은 이런 어떤 필라소피, 이런 철학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 좀 더 얘가 커지고 얘네들이 조합이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되게 좀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쪽에서 코드를 짜가지고 이 코드들을 가져서 재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 재활용성.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딩을 짤 때. 그래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 레이어 단위로 나눠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이쪽 레이어로 갖고 올 때 어떤 미들맨이 필요하겠냐. 이런 전반적인 규칙과 룰을 정하는 거야. 하나의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건 뭐냐? 디자인 시스템이고 디자인 프로세스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 능력이라는 거지. 왜냐면 내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어. 그럼 이것들 어떻게 구현할 거냐.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을 거냐. 이건 단순하게 어떤 머신러닝을 쓰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고 기존에 있는 무슨 필터를 쓰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주 단순한 그런 문제들이고 중요한 건 이 전체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 프로세스고 컨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이벤트 컨트롤러, 인터액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아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만든 디자인 프로세스와 그 그러니까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고 어떤 형식으로 연결하고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그 게이트웨이구나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 하나 있었어요. 게임 오브젝트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죠. 예, 막 이벤트들이 있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타트라는 것도 있고요. 업데이트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그럼 이제 마우스 뭐 엔터 혹은 마우스 뭐 엑시 똑같네. 그다음에 뭐 프레스 그다음에 마우스 업 막 이런 식의 이벤트들을 얘한테 달아놓은 거야. 그렇죠? 달아놨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약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얘를 피킹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 방법을 저번 시간에 알아봤다 친다면 오늘은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지금 게임 오브젝트들이 되게 많아. 게임 오브젝트 여기저기 다 있어. 이렇게 막 산발적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카메라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스크린이 이렇게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3차원 공간상에 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주는 건 2D 화면이잖아요. 그죠? 스크린 잡히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어딘가 이렇게 뭐랄까요. 3차원 공간이지만 2D에 그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클릭을 딱 했을 때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야. 그래서 레일을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쭉 3차원을 확대시켜서 너 닿았어. 그럼 얘를 리턴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센트럴라이즈 된 이제 방식인 거지. 예, 한쪽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개별자들을 관리하면서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 제가 이거 왜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냐면 똑같은 작업이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에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거를 구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이거를 하이브리드하게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뭐 CAD 시스템이라든지 게임 엔진이라든지 뷰어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방식을 취할까에 대한 장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지금 내가 만든 디자인 파이프라인에 인젝션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특별히 어떤 지오메트리, 어떤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결국 지오메트리로 뭔가 한다고 봤을 때 이 지오메트리한테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인스트럭션을 던져줘야 될 때 내가 얘를 액세스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피킹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적인 어떤 그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마우스를 피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니티는 지원이 된다. 사실 뭐 오픈젤, 웹젤, 뭐
여러 여타 3D 그래픽스 쪽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로우 레벨 내려가면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확장하는데도 그다지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은 아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어도 챙겨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느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어떤 도구들을 어떻게 맞춰서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 그 방법론들을 코드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제 파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신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보게 되면은 이게 항상 이 구조를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메인이 엔트리 포인트였잖아 그쵸. 근데 메인에서 업데이트 함수가 루핑을 계속 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쵸. 돌 때 계속 돌 때 우리는 여기 스피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스피어에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렌더더 컴포넌트를 액세스 가져오고요. 렌더더 컴포넌트의 그 컬러를 뭘로 제어할 거냐 콜라이드해서 이제 콜루전이 됐다고 친다면 이 색깔을 뭐 레드로 그 다음에 콜라이드가 그러니까 콜루전이 없다고 친다면 뭐 사이언으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얘네들끼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갖고 있어 이 어떤 데이터 정보와 그 정보를 수정할 방법론을 그리고 이제 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루핑을 하면서 마우스가 디텍트가 일어나면 얘를 만들어주는 거지 얘를 개별자들을 막 뿌려놓는 거야 장면에다가 얘네들은 뭐에 움직인다? 얘에 맞춰서 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사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할 때 이게 섞어서 쓰는 건 사실 좋진 않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왜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작업해보면 아는데 디버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룰을 하나 정해야 돼. 우리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올소독스를 갖고 콘츄로 하는 방법론을 쓸 거냐 아니면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갈 거냐 이 두 개를 같이 쓴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레이어를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더 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 프리딕트블하게 컨트롤을 해야 돼요. 에러가 디버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양쪽에서.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컴퓨테이션을 사고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이걸 기술하고 좀 전문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다 이벤트들을 배우는 거니까 이벤트들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이벤트잖아. 콜루전이 일어나는 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막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 이벤트고 부딪히는 거 이벤트예요. 얘네들끼리 이 굴끼리 부딪히는 거 이벤트예요. 떨어지는 거 이벤트예요. 다 어떤 변형이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행동과 형태들, 정보들이 변한단 말이야. 이거 다 이벤트예요. 이벤트. 인터랙션에 관한 이벤트.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온 드라우 기즈모라고 있어요. 얘도 켜보면 우리 이거 기즈모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 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재밌는 게 이 개별자 예를 들면 이 개별자가 있잖아요. 구가 하나 있어. 이 개별자가 다른 수많은 구들과 이 대상이잖아요. 부딪혔을 때 나 너랑 한번 부딪혔다? 너랑도 한번 부딪혔다? 너랑도 한번 부딪혔고 너랑은 안 부딪혔어? 이거를 다 기억하는 거야. 이 개별자들이. 그럼 얘는 얘랑 부딪혔으니까 서로 기억하겠죠? 나도 너랑 부딪힌 거 알아. 얘도 알고. 얘끼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부딪혔다면 부딪힌 거고. 안 부딪혔다면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의 각각의 개별자들, 이 서클들. 아, 서클이 아니라 스피어들이죠. 자, 봅시다. 각각의 스피어들이 그 인터랙션 된 히스토리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시죠? 빨간 색깔, 뭐 이제 뭐 사이언 색깔. 부딪힌 애들이죠. 빨간색이 순간적으로 됐던 애들 다 부딪혔던 애들이거든. 이것들을 다 서로 기억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보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을 바꾼 거지.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잖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정보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그 데이터 어떻게 트래킹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디버깅이니까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럼 서로의 릴레이션십들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스피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인스펙션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너 언제 누구랑 먼저 부딪혔냐? 나중에 누구랑 부딪혔지? 이런 히스토리들을 해놓고 또 얘가 부딪혔을 경우에 뭐 사이즈를 크게 한다던가 작게 한다던가 뭐 다양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컴퓨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계산학을 통해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특정 시간 안에 사이즈가 몇인 애들이랑 부딪힌 애들은 누구냐? 얘네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혹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막 에너지를 뺏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환경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룰들을 줘서
이제 디자인이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리미테이션은 코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마지네이션입니다. 상상할 수 있으면 다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가 항상 있어. 함수,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야. 메인 함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자들이 있어. 오브젝트들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혹은 그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지 않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콜루전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방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선호해요. 예. 이제 유니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선호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짧게 짧게 프로토타이핑 할 때는 그냥 이런 형식으로도 가능하긴 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잘 나눠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버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커졌을 때 그 디자인 그 프로세스가 복잡해졌을 때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의 의도에 끌려당하지 않고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일단은 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방법인 거야, 지금. 요 방법. 요 방법으로서 뭘 구현했다? 이걸 구현한 거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터랙션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어떤 그 정보들,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런 룰들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외부의 개입이 필요해.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냥 순서, 정해진 순서대로 쭉 되는 거면 그냥 매크로의 의미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액션처럼 그냥 정해진 것들을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비교의 반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떤 변형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이벤트들은 뭐 마우스 클릭 이벤트, 키보드 이벤트, 아니면은 뭐 터치 이벤트,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어요. 각 그 안에서 서로 충돌이 됐을 때의 이벤트들, 또 얘네들이 떨어졌을 때의 이벤트들, 여러 가지 변형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이벤트에 맞게끔 변형에 맞게끔 평가하고 행동하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생성하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디자인에 맞춰서 계속 컨버지 시켜나가거나 다이버지 시켜나가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이제 이벤트, 특별히 유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컨트롤하냐, 그렇죠? 마우스 이제 우리가 전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한번 쭉 볼까요? 간단하게.